노란 꽃이 매화를 닮았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황매화. 마을에 이 꽃이 많아서 이름 붙여진 황매마을이 동두천에 있습니다. 지금은 이 황매마을에 황매화가 한 그루도 없는데요. 지금부터 심어서 지역 축제로 확대해 나가자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동두천시 의회 5분 자유 발언 현장 박미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동두천시 생현동 보산초등학교를 끼고 돌면 황매마을이 있습니다. 예부터 노란 매화가 많아 유래된 이름입니다. 지금은 이름이 무색하게 매화 한 그루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나마 이름을 물려받은 황매 경로당이 그 명맥을 잇고 있습니다.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동두천시화가 황매화인 만큼 보도와 중앙분리대, 자투리 땅에 황매화를 다시 심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를 계기로 지역 특성을 살린 축제로 육성해 나가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심는 한 그루의 나무와 꽃에도 우리 시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놀자수, 취위에서 산림욕장에 집중적으로 동두천을 상징할 수 있는 황매화를 심어 추후에 황매화 축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자리에서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재채용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동두천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관리 규정 제6조 2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부서를 옮기며 반복적으로 채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사람이 되풀이해서 유사 업무에 다시 채용되는 사례가 많게는 82%에 이르고 있다며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시민에게 균등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해당 업무에 능숙한 인력이 재채용에 유리하다는 것을 모르는 말은 아닙니다. 실무적 편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자리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시민들에게 골고루 균등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관련해 동두천시는 기간제 경력자 우대 가점 등을 재검토하는 등 부서별 의견에 따라 기준안을 만들어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황매화 식재에 대해서도 동네가 작은 황매마을에 자투리 땅을 찾기가 어려우나 군락을 형성할 공간을 찾아 이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박미연입니다.